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안녕하세요 친절한 과외선생 연고맨입니다 오늘은 등식과 방정식을 할 건데요 댓글 하나 봤어요 왜 전기 강의를 안 하고 수학 강의를 하세요? 수학은 계산기 돌리면 되잖아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3단원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수학이 왜 중요한지 음... 이런 문제를 풀때 지금 31페이지 문제를 보시면은 이런 것들 절대 계산기로 안 나와요. 이항하고 동류항. 저희가 배웠던 거 있죠? 동류항, 이항, 이런 걸로 묶어서 푸는 거라서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계산기로 절대 할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이것도 계산기로 할수 없겠죠. 하지만 이런 건 계산기로 할수 있죠. 이런 계산 문제는 할수 있지만, 이런 정리하는 문제는 계산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거 계산기로 못 합니다. 이런 건 계산기로 할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렇게 정리하는 거, 계산기로 불가. 계산기로 못 하는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어렵긴 한데, 역시나 계산기로 안 되죠. 이런 건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나쁜 계산기는 안 돼요. 좀꼴른건안 돼요. x는 뭐뭐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어떤 건 되는데 어떤 건또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수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오케이 저희가 강의를 하기 전에 저희는 1 단어는 건너 뛰었죠? 1 단어는 나중에 할 거예요. 2단원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문자식이었죠? x제곱, 4x 플러스 3. 이런 식이 있었을 때, 여기 문자 위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 거는 제곱, 그리고 지수, 거듭제곱이라고 쓰기도 한다고 했어요. 거듭제곱.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4x, 4x. 문자 앞에 숫자가 있는 거는 개수. 개수란 표현 씁니다. 그리고 3만 있는 건 이거는 상수.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x제곱은 당연하게도 x 곱하기 x. 이건 곱하기입니다. 이건 문자고요 x 곱하기 x는 x를 두 번. x 곱하기 x 곱하기 x는 X 세 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배웠던 게 소가로 먼저 계산을 하고 중가로 먼저 계산을 하고 대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순서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그리고 나누기는 분수꼴로 바꿔줄 수 있죠. 원래는 1분의 X도 X에요. 1분의 X. 어차피 1로 나눠줘도 4 나누기 1은 4예요 1로 나누는 건 어차피 자기 자신이요. X랑 1분의 X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나누기는 또 분수꼴로 바뀐다고 했어요.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래서 3분의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나누기 3은 곱하기 3으로 변경된다.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로 변경된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좀 많이 나와요. x 나누기 4는 한 번에 4분의 x라고 할수 있겠죠.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로 변경되는데 x 곱하기 4분의 1은 4분의 x니까. 오케이. 그리고 대입 한번 해볼게요. x라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함수. 함수는 미지수가 두개예요 x하고 y 둘다 있다. 3x가 y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x를 대입해서 y 값을 구할 수 있겠죠. y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입하느냐. 만약에 3, x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요. 그럼 y는 좀 이상해지죠? 3분의 8이 돼요. 3은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3분의 8인데,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대입을 할 때는 그 값에 과로를 하고 곱하기를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하면은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 3 곱하기 3분의 1은 1이죠. 그래서 y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대입할 때는 그 값에 괄호를 하고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3x y 더하기 3x z가 있다. 이거를 더하는데 숫자 수학은 간단한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공통된 부분이 뭐죠? 3x, 3x. 이렇게 공통된 부분은 묶어줄 수 있어요 공통된 부분은 뭐라고 했죠? 동류항 이런 용어들을 한 번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주 듣다 보면은 다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어는 좀 적어두세요 옆에 근처에 이건 동류항이다 동류항을 어떻게 묶죠? 동류항을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y만 남았죠? y 더하기 z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동류항을 푸는 방법은 3x를 y에서 곱하고 3x를 z에게 곱하고 각각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원래 있던 1식하고 2식하고 같죠? 이게 저희가 2단원에서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한번 빠르게 한번 복습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등식과 방정식을 하겠습니다. 등식 우선 등식. 한번 읽어보죠 등호 양쪽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다 등호 양쪽 등호 는 니꼬르 <laughs> 예전에 제가 배웠을 때는 니꼬르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이꼴 이거의 은어였더라고요 중요하진 않지만 3은 4-1이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 등식이다 는을 기준으로 여기를 좌변 여기를 우변 이라고 합니다 좌변 우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등식은 양쪽 좌변 우변이 같다 를 말하는 거예요 등식은 좌변 우변이 같다 등식의 성질은 양쪽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보세요 3은 4 빼기 1이죠 그래서 좌변에다가 1을 더하고 우변에다가 1을 더해봅시다. 4. 이 값은 4가 되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여기를 좀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1을 각각 해봅시다. 3에다가 마이너스 1. 우변 4-1에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는 2가 되죠. 이거는 또 2가 되죠.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은 좌변 우변에 똑같이 하면 그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대로 이제 곱하기를 해봅시다. 곱하기를 할때 전체가 다, 다 곱해야 돼요. 여기 곱하기 2 e 똑같이 여기 3번대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봅시다. 여기다 곱하기 2를 해봅시다. 이거는 3, 이 6. 빼기나 더셈보다는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수학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4, 마이너스 2. 우변은 2고 좌변은 6이잖아 라고 할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랑 나누기를 등식이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여기다 괄호를 쳐주고 곱하기 2. 4-1에 괄호를 쳐주고 곱하기 2. 어떤 계산이든 괄호를 먼저 한다고 했어요. 3 곱하기 2는 6. 4-1 먼저 계산하고 3. 3 곱하기 2는 6. 이렇게 해서 먼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지만은 이렇게 괄호를 묶은 다음에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에만 곱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에만 곱하는 게 아니라 다 해줘야 된다. 나누기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똑같이 나누면 등식을 성립합니다. 그 대신 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3 나누기 0, 0으로 나누는 건 없어요. 좀 엄청나게 고등수학에는 있지만 0으로 나누는 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 나누기 4 1 가로 치고 나누기 2 하면은 2분의 3이죠. 나누기는 2분의 1로 바뀌니까 3 먼저 가로 치니까 계산하고. 2분의 3, 2분의 3 같죠? 오케이. 그리고 시계 대입을 해봅시다. 시계 대입, 저희가 시계 대입을 했을 때 아까 전에도 했죠. 3x는 y인데 x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x 값을 넣어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바로 넣는 게 아니라 괄호를 치고 곱하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x의 값에 괄호를 치고 곱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3, x의 값에 괄호를 치고 곱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y, 이건 뭐냐.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고, 1,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y예요. 그리고 이 식은 계산기로도 할수 있겠죠.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하지만 이럴 때 계산기로 넣을 때도 괄호를 넣어줘야 돼요 대입할 때는 괄호를 치고 곱하기 그래서 이 식의 대입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괄호를 묶어서 대입한다 문자에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로 묶어서 대입한다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2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네요 여기에 2x 플러스 7y를 X로 정리해라. 이게 문제네요. 그러면 X로 정리하면은 X는 그대로인데 Y를 바꿔줘야겠죠. 근데 Y를 2X 플러스 5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2X. 7Y죠? Y 부분은 어떻게 돼요? 과로를 치고 곱해줘라. Y라는 값을 대입할 때는 괄호를 치고 곱해줘라.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분배법칙 써야 된다고 했어요. 괄호를 친 거에 곱하기는 여기다도 곱해주고, 여기다도 곱해주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더하기로 나오겠죠. 2x 플러스 14x 더하기 35. 2x 14x. 동류형이네요 x가 x가 공통이니까 x를 써주고 2하고 14 더하면 16x 플러스 35 이게 답입니다 2x 플러스 14x는 16x 3x 플러스 7x는 10x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x가 동류항이니까 개수를 더하면 된다 개수 동류항 계속 나와요 이거 모든 파트에 나오니까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방정식. 아까 전에부터 뭐, 3x는 y.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지수예요. 미지수. 미지수. 미지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정해져 있지 않은 수인데, 그러면 만약에 x를 1로 정하면 y 값은 3 곱하기 1은 y 값은 3이니까. x를 2로 정하면 y 값은 6. 이렇게. 미지수를 정하게 되면은 값이 특정되어집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파인애플이 이렇게 있네요 물음표, 물음표, 이건 등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수 있겠죠 파인애플 3개 더하기, 값을 몰라 그런데 오른쪽은 우변은 5개네 그럼 x 값은 뭐죠? 당연히 2라고 할수 있겠지만 저희가 배웠던 등식을 사용해 봅시다 3 플러스 x 는 5. 등식에서는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빼면은, 똑같이 더하면, 똑같이 곱하면, 고 똑같이 나누면은, 어차피 등식은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해봅시다. 3하고 마이너스 3 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x만 남고, 5빼이 3은 2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원리가 들어있는 건데, 딱 봐도 이거는, 아, x는 2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등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등식을 이용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 개념이 박혀 있어가지고 바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제는 원래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지만, 한두 개만 해볼까요? 예제 2번 해봅시다. x 플러스 8은 5. 그러면은 좌변 우변에 뭘 해야 좌변에 x만 남을까요? X만 남기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좌변 우변에 마이너스 8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8 하면 이거 없어지죠? 마이너스 8.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등식이 있는데, 좌변 우변에 똑같이 빼주면, 그 등식은 그대로 성립한다. 예제 1번 한번 해볼게요. 예제 1번. 3분의 2x는 x-3. 여기서는 살짝 스킬이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x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x 값. x 값을 구하고 싶으면, 은 x 값은 좌변에 놓든, 우변에 놓든 한 곳에 모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x. 좌변 우변에, 마이너스 x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x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랑 없어져 버리죠 X랑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3분의 2 X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하면은 X랑 X 똑같이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수 3분의 2 마이너스 1 X 이렇게 묶어 줄수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X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어주고, X. 이거 아까 뭐 했죠? 동류학. 동류학이고, 그리고 개수를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이거 계산하면은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그리고 x -3 좌변이 마이너스 -3분의 1x인데 어떻게 하면 x만 남을까요 어떻게 하면 x만 남을까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x만 남기고 싶은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번더 곱했고요 그리고 여기 3분의 1이 있죠. 3분의 1에 3을 곱하면 1이 돼요. 3분의 1 곱하기 3은 1, 4분의 1 곱하기 4는 1. 이러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정리해보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됐고, 3분의 1 곱하기 3은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x는 x죠. 그래서 x가 됐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돼요. 3, 3은 9. 그래서 플러스 9가 되죠. 이래서 x는 9예요. 사실 이런 거는 계산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계산기로 하면 되겠지만, 이거를 계산기로 넣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좀 머리에 담고 기출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거. 사실 이거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잘 들으면 이거 다할줄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걸 할지만 좀 수학을 많이 놨던 분들은 이거를 못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못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 전기과 그런 학생들하고 비슷해지니까 쉽게 관연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대학생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99%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공부하면 전기기사 공부하면 전기산업기사 공부하면 금방 금방 따는 거예요. 수학에 대해서 돼 있으니까 저희는 아직 수학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이제 또 공부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처음에 나온 게 있어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3 3은 9.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3 곱하기 3분의 1은 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안 배웠지만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풀수 있는 문제가 뭘까요? 저희는 이거를 다풀수 없어요. 전기 개념도 안돼 있고, 전기기사 기출문제가 있으면 전기 개념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수학공식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학공식 1. 수학공식 2 어떤 거는 세 가지 개념의 수학공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거듭제곱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등식이 있죠 등식이 있는데 2를 곱해주고 좌변우변에 2를 곱해주고 루트를 해준 거예요 루트 저희가 지금 루트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루트 제곱근 이게 나와야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양옆에 똑같이 2를 곱했고 두 번째는 루트를 씌웠다. 이거를 똑같이 하니까 좌변 우변을 똑같이 곱하기 2하고 똑같이 루트를 씌워 가지고 등식은 성립한다. 이것도 등식이죠, 등식. 여기에 식에 양변의 분모를 곱한다고 했어요. 분모를 곱한다고 했어요. 분모를 곱한다는 것은 분모는 여기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3이에요. 1에다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1 가로치고 s 플러스 3을 곱하면 1은 어차피 3 곱하기 1은 3이에요. 어떤 거를 곱하면은 건그값이 되는 거예요. 1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3 곱하면 s 플러스 1 가로치고 s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7분의 3에 7을 곱하면 분자만 남아요. 이 식의 분모를 곱하면 s 플러스 2만 남습니다. 이렇게 되죠. 0에다 s 플러스 1 이거를 곱하면 그대로 0이 되죠. 등식의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거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등식 아까 전에 등식의 세 번째 성질이죠?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방금 같은 문제는 같은 수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3을 곱한 거예요 문자를 곱해도 돼요 저희는 등식을 배웠으니까 등식에 관련된 것만 할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어떻게 얻느냐 미분방정식을 표현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힌트를 어떻게 얻느냐 여기 보면은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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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 eo 이오이오이오이아이, 지금 이오랑 이아이가 뭐 이런 분모에 있지 않죠? 지금 이오랑 이아이가 분모에 있지 않아요. 이오분의 뭐 3, 이오분의 이아이, 뭐 이런 식으로 이오랑 이아이가 분모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식을 보면 이아이가 분모에 있죠. 이아이를 분자로 올려줘야 돼요. 분자로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eos, eis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ei를 분자로 올려줘야 돼요. 저희이 ei를. 그러면은, 여기라도 ei, s를 곱해주고, 여기다도 e, i, s를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니까 e, o, s만 남죠? 좌변은? 이걸 좌변이라 했어요. 이건 등식이라고 했어요. 등식. 이거는 당연히 우변이겠죠. 이렇게 는 하고 e, i, s를 곱하면 이건 분자에 곱해지죠? s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 그러면 e o 랑 ei가 분자에 있어요. 분자에. 분모에 있지 않고 위에 있잖아요. 위에. 그리고 또, 여기, 여기 부분을 똑같이 좌변에 곱해 봅시다. 똑같이 분자에 있는 걸 s 제곱 3s 플러스 1. 여기다도 곱해주고 여기다도 s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 곱해주면은 여기 딱딱 똑같으니까 없어져 버리죠. 어떻게 없어지냐? 3분의 x 곱하기 3은 x에요. 딱딱 없어지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s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을 똑같이 좌변 우변에 곱하면은 등식의 성질 아까 전에 3번 좌변 우변에 똑같이 곱해주면은 똑같다. 어차피 등식은 똑같아. 그럼 이거를 곱하면은 곱하기를 좀 생략하고, eos 곱하기 생략하면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기는 이거, 이거 없어졌으니까 eis가 되겠죠. 그래서 이 풀이가 그거예요. 여기 부분이 그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보기 딱 보니까 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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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오다 분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 준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수학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학생들은 이거 다할줄 알아요. 아 이거 딱 보면은 음. 이거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구나. 그래서 2아 i 를 분모에 있는 거를 없애 버리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저희는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겁니다. 음, 이건 쉽네요. 이건 쉽네요. 여기는 V가 이런 공식이 있는데, V 넣어주고, P 넣어주고, X 넣어줬다. 끝. 이거는 대입이죠. 대입. 넣어준다. 다시 한번 대입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5xy라는 식이 있는데, 함수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넣어서, y는 2, 이게 아니다. 5x의 값을 괄호 쳐주고, 곱해준다. 그러면, 마이너스 15y. 마이너스 그대로 하나 내려오고, 3, 5, 15. 이렇게, 괄호를 치고 곱해주는 거예요. 대입. 바로 치고, 곱해준다. 이거는 공식인데, co. 이거를 먼저 외워주고, co랑, 입실론 s를, 값을 여기서 딱딱 파악한 다음에 그냥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된다. 아, 이거는, 살짝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해볼까요? 흐름만 한번 알아볼게요. 좀 잘하는 사람들이 푸는 건데, 이거를 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회로를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전기적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R1 값을 구하는 거죠. R1 값을 구하는 거다. I가 똑같이 곱해져 있죠? 등식의 성질에 따라 똑같이 I를 나눠줘요. 여기다도, 나누기 I. 여기다도 나누기 i.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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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m분의 1, r1, r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r1의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어떤 한 곳에 r1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r1, r1, 분모 분자 있으면 안 돼요. 다 분자로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R 플러스 R1 을 곱해 줍니다. 대문자 R 플러스 R1 을 곱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거는 여거여거 요거 요거 없어지니까 R1 만 남겠죠. 여거는 n 분의 R 플러스 R1 이 되겠죠. 그럼 지금 또 분모에 N 이 있어요. N 이걸 어떻게 되냐 양 옆에 곱하기 n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n. 이거, 이거 하면은 없어져 버리니까. r 플러스 r1이 되고, n 곱하기 r1은 nr1이 되겠죠. 저희는 r1 구하고 싶은 거죠. r1을 우변으로 다 넘겨봅시다. 여기다는 마이너스 r1, 여기다는 마이너스 r1. 딱딱 없어지니까, r은 nr1 빼기 r1. 여기서 동류항. R1, R1이죠. N하고 개수가 N, 여기는 개수가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R1, R, 이렇게 되겠죠. R1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양옆에 N 마이너스 1을 나눠줘요. N 마이너스 1을 나눠줘요. 분모 골을 곱하는 건 나누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거여거 여거 없어지고, R1은 N 마이너스 1, 알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네요. 어렵죠, 이거. 이런 정리하는 게좀 어려워요. 이건 수학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게 또, 여긴 수학이 좀 엄청 많이 필요했죠. 저희 쓴게 등식. 등식 썼어요. 똑같은 걸 곱해도 똑같다. 좌변, 우변에 똑같이 곱하면 똑같다. 그리고 R1, R1을 한 곳에 모아준다. R1을 한 곳에 모아준다. R1은, 이렇게 하면 R1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스텝으로 좀 어려웠죠.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나중 되면 될 거지만, 지금은 좀 어렵다. 여기서는 미분 방정식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는 미분 방정식 개념이에요. 라플라스 개념인데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 거다. 라플라스. 라플라스 파트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여기서 여기다. 해 봅시다. s ys y s 이런 식이 있는데, 사실, y, s. 이런 거는 한 덩이로 봐야 돼, 한 덩이. 어, 이거 y 가로치고 s니까 y 곱하기 s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거는 s로 이루어진 함수 y다. 라는 뜻이에요. s로 이루어진 함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y, t. 이런 게 있다면, t로 이루어진 함수다. 이렇게 문자가 있는데, 그냥 yt로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y 가로치고 t는 t로 이루어진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 덩이로 본다. 한 덩이. 한 덩이 뭐뭐 있죠? ys. ys. 똑같은 덩이가 두 개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는 배웠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묶어버리고 싶어요. 동량. 류 이거 sys의 개수는 뭐죠? 개수. s, ys에 뭐가 곱해져 있냐? 이게 개수예요 ys에 뭐가 곱해져 있죠? 개수 어차피 ys는 그냥 ys잖아요 곱해진 게 없죠 그렇지만 1이라고 봅니다 개수는 1, s 그래서 ys 공통적인 부분 동류항 써주고 가로로 묶어준다 s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여기 파란색 부분이 동류항으로 묶어준 거예요. 동료항으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전달함수가 x, s, y, s. 이 꼴이 뭐냐? 이게 전달함수예요. 이 꼴이 뭐냐? 이게 전달함수인데, 우리 이제 좀 배웠죠? 이거 좀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y가 위에 있고, x가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식에서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아, 여기, XS가 여기 밑에 있네. 그러니까, YS는 냅두고, 양옆에 XS로 나눠주자. XS로 나눠주자. 그러면은, 여기에 좌변을 XS로 나눠줬으니까, 나눠줬잖아요. XS. 그대로 써주고. XS로 나눠줬으니까 없어지죠. E-ST. 그런데 이제 아직 이 꼴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직 이 꼴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뭐가 불청객이죠? S 1이에요. S 1. S 1이 분자에 있다. 어떻게 없애줘야 되죠? 나누기 S 1. 여기다도 나누기 S 1 해주면 되죠. S 1을 나눠줬으니까 이거, 이거 없어지고. xs ys 이렇게 되고요. s+1을 나눠줬으니까 분모로 가죠, 분모로. 나눠주면 분모로 간다. 나눠주면 분수꼴로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 정리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 이거는 회로 이론 및 제어 공학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전달 함수는 그런 개념이고요. xs 분의 ys 꼴로 만들어서 왼쪽에는 xs 분의 ys만 남겨 두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저희는 저희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8번 문제는 라플라스 개념이 필요해요. 라플라스 개념. 그 중에서도 미분 적분을 라플라스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데 오케이 저희가 배운 등식에 관련된 식은 여기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이거 동류항 묶어주는 거 x3, x3 묶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리고 x1 곱해져 있는 것들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거 이건 동류항 개념이죠 동류항. 동류항의 나눗셈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이 식을 왜 이렇게 만드냐? x1s분의 x3s로 만드냐? 이거는 식이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렇게 라플라스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할 때는 등식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x1s, x3s를 이 별품 모양, 이 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거는 하나의 덩치예요, 덩치. x1 곱하기 s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함수예요. s로 이루어진 x1이란 함수. s로 이루어졌다. s로 이루어졌다. 그냥 이거는 함수, 묶어진 거예요. 이것도 묶어진 거예요. 이것도 묶어진 거예요. 그래서, x1이 분모로 가야 되네요. x1이 분모로 가야 되니까, 양 옆에, 나누기, x1, s. 나누기, x1, s.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 나누기를 해주면은, 아까 전에도 배웠죠?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누기를 해주면 분모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가, x3에 x1을 나눠줬으니까, 분모로 가죠. 앞에, 옆에, 옆에 곱해져 있던 거는 그대로, 이 부분을 그냥 분모로 올릴게요. 분모로 올려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거, 여거 없어지고, 2s 제곱, 플러스 s 2. 이런 꼴이 됩니다. 거의 다 됐죠? 저희, s1분의 s3 만들 거예요. s1분의 s3, 불청객이 있네요. 이거네요. 분, 분자에 이게 있으니까, 분자에 있으니까, 이거를 또 나눠줍니다. 나누기로 해줍시다. 나누기 1-s분의 3. 나누기 1-s분의 3. 이 꼬라고 이 꼬라고 같죠?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하면은 나누기는 분모로 간다고 했어요. 1-s분의 3, 2s 제곱, s-2. 이게 이 식에서 원하던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1-s분의 3이 없네요. 1-s분의 3이 해설이 없어요. 해설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 분수에는 3분의 2라는 게 있어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면 그 값도 똑같다. 각각 2를 곱해 봅시다. 똑같이 곱해주면 똑같아요. 2, 3은 6, 2, 2는 2 4. 2를 곱한 게이 값인데, 3분의 2랑 6분의 4가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또 정리를 해주고요. 분모랑 분자의 똑같은 값을 곱하자. 딱 보니까 여기, s-3. 1-s분의 3이, 1-s분의 3이, 무엇을 곱해야지, 무엇을 곱해야지, s-3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값은 s입니다. s, 1에다가 s를 곱하면 s가 되죠. 마이너스 s분의 3. 마이너스 s분의 3에 s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s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s 였네요. 그래서 여기에 s를 곱하고, s를 곱하고, 밑에 s를 곱하니까 s-3. s 곱하니까 2s 3제곱 s제곱. 2s. s를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s-3 됐고, 2s 세제곱, 플러스 s제곱, 2. 1번이네요. s를 동류항으로 뺐네요. 한번 동료 한번 더 빼볼까요? s를 한번 빼면은 s, 2s제곱. s 2 똑같잖아요. 그래서 8번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쓴 거는 동류항 등식 분수의 성질.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면 똑같다. 등식 좌변 우변에 똑같이 곱하거나 똑같이 나누면 똑같다. 동류항은 묶어 준다. 그리고 9번 그래서 또 루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좌변하고 우변이 있어요. 좌변하고 우변에 똑같이 곱하거나 똑같이 나누면 그 등식은 성립해요. 똑같이 루트를 씌워도 성립을 합니다. 성립을 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루트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여기 등식이 있네요. 이 부분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이든 x 말고 다 숫자예요. 루트 2 1 0.1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 궁금하죠? x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x만 남기고 다른 건다 넘기는 거예요. x 요 그대로 써 볼게요. 루트 2 1 0.1이다. 그러면 이거 x만 남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x만 남기려면은 x에 곱해져 있는 걸 나누면 돼요. x 루트 2마이스 1이 있는데 여기다 나누기 루트 2마이스1 가로치고 이게 0.1이죠? 0.1에 똑같이 나누기 루트 2마이스1 좌변 우변에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없어지고 없어지고 똑같은 걸 나눴으니까. 5 나누기 5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2-1 나누기 루트2-1은 1이 돼요 그래서 x가 되고 나누기는 분수꼴로 0.1 루트2-1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계산기 돌리면 되겠죠 여기서는 계산 문제기 때문에 계산기 돌리면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이 등식이다 똑같이 나눠줘도 똑같다 이거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배운 개념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저희는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는 나중에 한번더 복습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게 개념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기출문제 풀면 어렵죠? 이 개념들이 다혼용돼가지고 그래요. 전기기사가 어려운 이유가 수학을 그냥 자유롭게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아까 전에 y, 3x는 6이다. 이거를 y분의 x는 네모꼴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불청객이 뭐예요? 3이죠? 3을 없애려면, 나누기, 나누기 3.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왜냐면,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 꼴이 되니까, 3x, y 이렇게 있을 때 딱, 딱 없어지니까 y분의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y분의 x가 됐고, 6 나누기 3은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모에 어떤 게 있다면은, 나누기로 없애준다. 분자에 뭐가 있다면은, 이런 식 있을 때, 분모에 여기 y분의 x 꼴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불청객이 뭐죠? 3이죠. 분모에 있으면은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y분의 x만 남고요. 2, 3은 6. 이렇게 되죠. 이런 산수는 이게 자주 하다 보면 좀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계속 산수랑 수학이랑 전기 개념이랑 계속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다 보면 늘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어렵더라도 받아들이세요. 전기기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 문제들만 있지만 저희가 아는 수학개념들이 많아지면 정말 쉬운 문제들도 많아질 겁니다. 좀 어려우셨겠지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